강인! 태연의 친한 친구! 그런데 맛이 좀 허전합니다. 아, 도대체 뭐가 빠진 거죠? 그건 말이죠. 관심이 빠진 것 같은데요? 네? 뭐든지 같은 재료, 같은 방법이라도 관심이 빠지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제대로 된 맛은 낼 수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냥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어, 바보야. 그럼 엄이라고 써요. 보내주고. 아, 반장님, 고기 좀 드세요. 감자 좀 푹 벗겨서 맛없는데. D-I-S-E-O. 이게 뭐예요? 스케이트볼. 네? 스케이트. 스케이트? 웬 스케이트보드야? 오빠 뮤지컬에서 스케이트 신고 그냥 연기하고. 오, 그래서, 우와. 뭐. 탈 줄 알아요? 그럼.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나 진짜 잘 타. 아, 그러면 그날만 살짝 찍으실 거예요? 타본 적 있어요? 그럼 연습해서 연습하기 좋죠. 지금 여기서 혹시 타려고요? 이거 한번 하고 해요. 오늘 라디오. 이거 신고 돌아다녀요, 여기 방송. 그래야 적응이 잘 돼서 나중에 뮤지컬 할 때 잘 되죠. 과연? 태연아, 네가 이거 끈 묶어주면은 오빠가 진짜 뮤지컬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연이 묶어주면 좋겠다. 아, 원래 잘 타신다면서요? 아니야. 저 끈 잘 못 묶는데? 아, 잘 못 묶어도 괜찮아. 태연이가 묶어주면 오빠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아, 아니야. 태연이 네가 진짜 묶어주면 좋겠다.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묶어줘. 수상한데. 묶어라.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어디 가요? 하우스! 이거 어떻게 똑같이 묶는 거야, 그냥? 어. 그러면 그 뒤에 뭐야, 그거? 강인 오빠 스케이트. 아, 이빨 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 태연이 안녕. 저 뮤지컬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아, 빨리 묶어줘. 네가 묶어줘. 오빠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잘하고 있어. 좋아. 빨리 묶어. 강인 씨가 뮤지컬 하기 전에 좀 이 그 몸무게를 감량을 좀 해야 될 텐데. 이 이런 거 당장 없애야 돼.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한대요. 아, 진짜? 이제 걷기도 힘들어진 건가? 슈퍼주니어 강인, 이제 걷기도 힘들어진 건가? 죄송합니다. 나. 아니,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떡해요?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저의 행방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저는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오직 강인만을 위한 롤러스케이트는 외로이 주인을 기다린다. 한쪽만 신고. 롤러스케이트와 한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강인. 과연 연습을 할 것인지 걱정했던 주변의 예상을 깨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한다. 샤인다! 벙커다! 어떤 실력을 갖고 계신지 많이 궁금해졌는데요. 일단 두 팀을 응원하는 분들의 또 메시지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믿어요. 그대에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 난 그대를 처음 봤던 그 순간부터 온종일 그대 생각에 살았었죠. 롤러스케이트와 함께하는 강인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강인한 에너지. 이대로만 연습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인이 얼마 남지 않는데 큰일 났다 진짜. 진짜 원래 형 저 정말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바닥이 열악한 형 지금 열악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가. 무서워요. 형 오빠 장난 아니야. 스케이트? 어? 내가 타던 건데요? 진짜로요? 네, 저 1980년도 로라장에 다녔는데. 아 정말이에요? 네, 네. 국제 로라장 화영님.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 잘 탄다. 진짜 연습 하나 보네. 막상 오예. 아 오빠 아 근데 진짜 이게 여기 너무 큰 이뻐서 그래요. 빨리 사진 찍어.